사형이야. 카메라 내려봐. 쏘시려면 쏘십시오! 경찰이 있습니까? 미친놈이 막 뭘 쳐다보노? 아 여기다 주차하시면 어떡해요? 반짝 하겠네 진짜. 여기다 차 내지 말라니까. 여기 사장님 자리에요. 빼요 얼른. 얼마나 사람들이 씹는 거야. 예? 예? 톡 안 봤어? 아니, 죄송합니다. 조심해서 안 되겠네. 평생 자 그냥. 죄송합니다. 인크리에이터의 기호. 자 여러분 다 유튜브하러 오신 거죠? 이 유튜브에는 대표적인 방송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, 먹방. 두 번째, 게임 방송. 세 번째, 이술방.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컨셉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무작정 달려들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이 장사라는 건 또 차별점이 있어야 잘 되는 거잖아요. 1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나를 파는 거야. 어? 그 원준 씨는 여행 방송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떤 차별점 주셨어요? 괜찮네. 그거 또? 또? 응. 아, 방금 굉장히 좋은 예시 나왔어.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.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. 그게 뭐야? 바로 캐릭터 라이즈. 다녀왔습니다. 뭐 하세요? 네. 아, 근데 어제 여자 기사가 한 명 들어왔는데 급하게 온 거라 이력서는 내일이나 준다고 했어요. 혜태씨 여기서 뭐해? 반짝까지면서 늦게 나와놓고. 죄송합니다. 가서 일하겠습니다. 빨리 가. 성판금 김종두 어르신. 아, 가만 있어봐.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입도 못 대게 하고 땡땡땡땡땡.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 뉴스 보면 습관이 왜 이래? 뉴스 볼 때마다 배를 먹어야 돼. 소화 잘 돼. 뭐래 아까 뮤직뱅크 들었는데. 미친아.